4월 26일 오늘의 역사. 1412년 태종 12년에 경복궁 경회로가 세워지다. 1564년 영국의 극작가 월리엄 셰익스피어가 출생하다. 1575년 조선의 15대 국왕 광해군이 출생하다. 1903년 스페인의 축구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창단하다. 1926년 미국과 프랑스의 채무협정이 체결돼 프랑스의 1차 세계대전 채무를 40억 달러로 확정하다. 1937년 독일군 게르니카를 폭격하다.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이 개막되다.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하야 성명서를 발표하다. 1963년 중국의 영화배우 이연걸이 출생하다. 1964년 탄자니아 UN에 가입하다. 1968년 대한민국의 정치인 하태경이 출생하다. 1973년 대한민국의 축구선수 이훈재가 출생하다. 1982년 우범군이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총기를 난사해 62명이 사망하고 33명이 중경상을 입다. 1985년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배우 남규리가 출생하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하다. 1989년 방글라데시 중부 마니크란즈 지방폭우로 천여명이 사망하다. 1989년 대한민국의 가수 대성이 출생하다. 1994년 중화항공 140편이 나고야 코마키공항에서 추락하여 승객 264명이 사망하다. 1994년 극진가라데의 창시자 최배달이 사망하다. 1994년 남아공 최초의 총선을 실시하다. 1999년 CIH 바이러스가 발생해 수많은 PC를 파괴하다. 2013년 대한민국에서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의사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되다. 2017년 주한미군 경북 성주 소성리 골프장에 사드 핵심 장비를 전격 반입하여 설치를 하다. 2018년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펜실베니아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다. 2018년 전국 최대 규모의 울산 도서관이 개관하다.